이렇게 뽑아내는 신체학습, 몸이, 몸. 지금 여태까지 시각학습자로 봐. 시각학습자들은 그쪽으로 가도록 보완을 해요. 얘는 옛날에 일진이라고 들어보죠. 일진이야, 일진. 그래서 수업만 맨날 방황하고, 점심시간이면, 쉬는 시간이면 복도에 나서, 일진 돼 있지. 그, 지단을 하려, 지단을. 지단하고 들어가서 수업시간에 또 수업 방황하고. 이런데, 근데 제가 우연히,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역할이, 엄마 아빠가 무엇을 봐줘야 되는, 이 녀석이 제가 지나가는데 저한테 휘는데 바람이 확 느껴지는 거야. 뭐라. 빠르네. 체육선수한테 가서, 야, 축구, 체육선수 축구고, 축구 또 선수 출신, 야, 얘 축구 좀 하면 안 되겠냐? 내가 지구력이 없어, 사람들. 축구는 순발력부터 순발력이지만 한참을 달려야 되고, 그래서 또 고민하는 거야. 담임의 역할이 거기고, 부모의 역할이 거기고. 그래서 얘가 순간적인 딱 하는 순간에 파워가 있다. 그럼 이것에 어울리는 게 뭘까? 뭐 어떤 운동에 어울릴까? 네. 골프도. 근데 다행히 지금 집에서 저는 어머니가 돈을 잘 버셔. 그때 무당을 하셨는데 은행적으로 보니까 한 달에 월수가 500이라고 그때 들었거든요. 돈이 되잖아. 그 바로 골프 선수 등록해가지고 지금 얘 페이스북 들어가 보니까 전 세계 투어하러 다니죠. 동네 양아치 될 뻔한 일입니다. 담임과 부모가 합작해서 프로그램 애는 얼마나 좋겠어요. 수십이 이러고 다니는데 골프하고 다니는 거 오토바이 타가지고 사람들하고 근데